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다.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강하심을 믿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것이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뭐 우리가 솔직히 인간적인 뭐 주변에 그 어떤 그 인간적인 힘만 해도 세상에서 얼마나 그런 문제들이 많이 해결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뒤에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 유명한 이게 찬양의 고백이죠.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모든 막힌 것이 다 열려지라는 거예요.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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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과 존귀와 영광이 그냥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오늘날 세미나하신 그 소각성 목사님이 갑자기 오후에 세미나 설교 강의를 하시다가 주머니에서 뭐를 꺼내더니요. 확 불어요. 이게 뭐니까 호루라기, 호루라기. 도중에 강의하다 갑자기 뭘 꺼내더니 확 부니까 어때요? 마이크에다 대고 호루라기 확 불면요. 그냥 삑 하면서 그냥 갑자기 사람들이 그냥 뭔가 그냥. 이분은 늘 호루라기를 갖고 다닌대. 제가 중국 가가지고도 공원에서 막 어떤 커플이 너무 막 이렇게 너무 애정 행각을 너무 강하게 해가지고 외국 가가지고 호루라기를 휙 불어버리니까 너무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정신을 벌쩍 깨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설교하다가도 누가 조는 것 같으면 호루라기를 확 불어버린대요. 진짜 특이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엽기적인 행동을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좀 스타일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예전에 그 국회 거기서 이렇게 설교하실 때 그분이 그 설교하시는 강사님이 있고 옆에 제가 앉았거든요. 바로 옆에 앉았는데 이분이 설교 들을 때 이제 다른 분 축사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렇게 몸도 키도 작으셔요. 이렇게 의자도 이렇게 일반적으로 안 하고 엉덩이를 쭉 앞으로 빼가지고 이렇게 느긋하게 앉아. 참 자세도 이상하시다 그러는데 옆에서 보는데요. 다리를 하여튼 그때 앞에서 누가 축사하고 국회의원들 나와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른 사람 얘기했죠. 맨 앞에 앉았는데 다리를 엄청 막 떨어요. 막 다리를 막 다리 후들거리게 다리를 떨어. 그래가지고 참 특이하다. 요즘 다리를 저렇게 떠냐. 바로 옆에 내가 앉았으니까. 근데 이번에 그분 설교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여기가 앞에 강단이 높은데도 이제 다른 예배 순서 때 어쨌든 다리를 많이 떨었나 봐. 담임 목사인데도. 그래가지고 장로님들이 이게 혹시 누가 볼때좀 덕이 안될 수가 있어서요. 목사님 우리가 보호해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장로님들이 생각을 해가지고요. 강단 앞을 화분으로 다 둘러싸 버렸대. 목사님 마음껏 다리를 떠시라고. 아니 근데 끝나고도 그걸 봤거든. 그때 아저왜 다리를 떠니 막 그냥 다리에 막 다리가 그냥 후들고 완전히 그냥 이게 이제 원래 그러신 거예요 원래. 근데 그거를 가지고 이제 저도 막볼때 이상하게 보이는데 그거를 참 교회가 좋은 교회. 그러니까 이 훌륭한 목사 밑에서는 훌륭한 교인들이 있어야 돼.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리를 막 떠냐 그거를 보호해 주려고 화분을 쫙 놔뒀다는 거예요. 둘러쌌다는 거예요. 마음껏 다리 떠셔도 안 보인다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제가 교회가 참 좋은 교회다. 그렇죠? 담임 목사의 허물까지도 교인들이 감싸주고 지켜주려고 하는 그 쉽게 말하면 의리가 있는 교회다는 의리가 있는 교회. 그 영상을 하나 보여주신다도 어디서 한번 찾아봐야 되겠어. 그 남극이나 북극 같은 데 있잖아요. 얼음동인데 거기에 개들이 사는데 이 개들이 사냥을 해서 뭐 어디 뭐 새든지 물고기든지 뭘 잡아와요. 잡아오면은 이 개들 중에도 왕이 있어. 왕. 그 보스가 있어요. 그 보스 앞에 그 자기의 오기들을 다 내려놔. 내려놓고 이렇게
보스가 딱딱딱 배급을 해요. 그래서 그 영상을 보여주면서 야, 개들도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개들의 세계에도. 그죠? 동물들도 질서가 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도 뭐가 없어요? 질서가 없어. 그러니까 질서가 없으면 개보다도 못하다라는 거예요. 이 그분이 호루라기를 항상 갖고 다니면서 탁탁탁 그냥 막 언제든지 분다는 거예요. 불어야 될 시기가 온다고 담대한 거죠. 청와대 그래서 뭐 이렇게 갈 일이 있어서 청와대 갔는데 경호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소지품 검사를 할 때 이거 뭐냐 그랬는데 이거는 내가 불고 싶을 때 부는 거다 그러니까 거기서 그랬대요. 대통령이 계실 때는 불지 말라고. 알겠다고. 뺏지는 않았다는 거야. 저희는 이야기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뒤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문드라 머리를 드세요. 막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막을 길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길에 막을 자가 없어요. 제가 어제 여기 성형교회 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왔는데 그냥 제가 뭐 원한 것도 아닌데 그 여기 사무총장님이 저를 이 교구협의회 부서기로 그냥 이름을 올려버려가지고 뭐 일 도와주라 그래서 보니까 강서구에요. 교회가 650개 명단을 내가 다 받았어요. 이야, 교회가 엄청 많아요. 그 중에서 이제 뭐 성탄트리 점등식을 한다고 이제 교회마다 다 이렇게 막 공문을 보내는 건데 그 공문 작업을 이제 해가지고 편지 붙이고 했던 홍경재랑 제가 오라 그래가지고요 한 200통을 붙였어요. 각 교회마다 큰 교회는 100만 원, 뭐 20만 원, 10만 원 이렇게. 그래서 강서구청 앞에 이제 뭐 성탄 트리가 점등이 된다면 그냥 한 400만 원 하는데 교회마다 하여튼 막 그걸 이제 후원 내는 거를 이제 제가 하면서 야 이제 교회가 많다. 교회가 참 많고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구나. 그냥 어제도 그 제가 부석인데 서기가 누구냐? 이 앞에 양천교회라고 있어요. 아세요? 양천교회. 그 목사님 아주 그냥 샤프하시더라고. 그분이 서기야. 그래서 어제 인사하고 또 저희 집 맞은편에 주영한 교회라고 교회 건축을 이렇게 멋있게 한 마곡에 하는데 그분이 아주 또 동네 아저씨처럼 아주 털털하신 분이더라고. 그분이 또 총무신데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왔는데 저보고 또 어제 그 강서 경찰서의 경목실에서 전화가 왔어. 또 어떤 분이 저를 또 추천한 거야. 그래서 목사님 주소 알려주세요. 저를 뭐 경목 회원으로 근데 아이 지금 내가 이거를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가 지금 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고 그냥 연락이 막 누가 누구 연결해가지고 뭐 경목실에 들어가 뭐가 있나 막.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면 그 남대문에 있을 때 그 남대문 경찰서 아시죠? 서울역 맞은편에 그 저희 교회에다 그 경목실 그 회원이어가지고 하여튼 뭐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그냥 이렇게 그 경찰들도 신우회가 있어요. 그래서 신우회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점심 때 기도 모임을 하면 제가 몇 번 설교한 적 있어요. 그 생각이 좀 나기는 했는데 고민 중에 이거를 가야 되는 건가 안 해야 되는 건가.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길에는 영광의 왕이다.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누구냐? 오늘 보니까 강하고 능한 여호와다. 전쟁에 능한 여호와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강하고 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강해. 하나님보다 더 강한 분이 없어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막 그냥 우리가 주눅 들고 막 우리가 엘리야가 신 막 우상 숭배하는 자들 그들 앞에서 그 마음껏 큰 소리 쳤잖아요. 너희들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향해서 너희들 하나님이 계신 거냐? 너희들 니들 기도 응답이 되냐? 물어봐야 돼요. 물어봐야 돼. 우리의 하나님은 강하고 능한 하나님이시다. 전쟁의 능한 여호와시다. 영광의 왕이 누구냐? 왕군의 여호와께서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가시는 길에 문드라 머리를 들어라다. 막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아우, 사모님 오셨네. 저는 오늘 못 오시는 줄 알았는데. 어제 전시회 하시고. 내가 꽃다발을 어제 사갔는데 내가 아침에 나오다 그냥 나와버렸네. 내가 피아노 위에 꽂아놓고. 내일 드려야 되겠네. 어제 드리려다가 못 만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길에, 주님이 끌고 가시는 길에 막을 자가 있어요 없어요? 막을 자가 없어요. 담대하셔. 우리 사모님도 제가 이렇게 존경하는 게, 우리 사모님 이렇게 얘기해 보면 겁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 근데 우리 사모님이 자존감이 상당히 높으세요. 왜 그러냐? 아버지가 한의사시고 또 하여튼 그냥 집안도 좋으시고, 뭐 집안을 떠나서 사랑을 많이 받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사랑을 많이 주셔가지고 사랑을 많이 받으면요 자존감이 높아요. 그래가지고 겁이 없어요. 그래서 담대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뭐 두려워해 본 적이 없고, 하나님 믿는데 가족들 중에 뭐 이단도 있고 뭐 하여튼 온갖 시련이 많았는데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거. 이거 누구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 믿기 때문이야.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막 뭐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막 쫄지 말라는 얘기예요. 쫄죠. 막 이렇게 주눅들지 말라는 거예요. 왜? 누구를 믿으니까? 하나님 믿으니. 하나님 믿는데 왜 우리가 주눅들고 왜 두려워하고 왜 기죽고 사냐 이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물질 문명에 이제 막 풍요롭고 막 과학이 잘 되고 모든 게 빨리빨리 되니까요. 요즘 이 젊은이들이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요, 뭐 군대 같이 조금만 고난이 오고 이러면요, 그냥 이것을 이길 힘이 없다는 거예요. 막 그냥 자살해 버리고, 그냥 좀이라도 안 되면은 그냥 포기해 버리고, 막 절망에 빠져 버리고. 그렇잖아요. 우리 뭐 요즘 세대들이 뭐 여러분 어린 시절에 그런 고난을 겪었겠어요? 아니죠. 얼마나 풍요롭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것이 사람이 강해지고 담대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은 더 어때요? 나약해진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하고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은 강하고 능하신, 모든 것에 전능하시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 능력이 있으신. 전쟁에 능한 분이시다.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막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인생에 문제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이 오히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것이 역전의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그 자기의 능력을 믿었겠어요? 이 돌의 힘을 믿었겠어요? 아니죠. 내가 움직이면 뒤에서 누가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그것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에 여러분이 처음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제가 이렇게 간증들 보면요, 어떤 사업이 부도나고 뭐 빚더미에 쌓이고 진짜 사람들이 다 망했다 그러고 감옥 갈 지경이 그랬는데, 오히려 이분이 전혀 자기가 전에 망했던 그 부분은, 그 분야는 자기 전공 분야인데도 그렇게 망하고 부도나고 빚더미에 쌓이고 감옥 갈 지경이었는데, 우연치 않게 새로운 일을 시작했는데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정말 빠른 시간 안에 막 부채가 해결되고 융자를 다 갚고 빠르게 성장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되는 간증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거 뭐냐? 내 분야도 아니고 내 전공도 아니고 내 경험도 아닌데 전혀 새로운 분야를 시작했는데 그 당시
마음이 바뀐 것이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나니까 세일을 시작하는데 이거는 뭐 알지도 못하는데 그 가운데 길이 확장되고 막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왜요? 내가 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전쟁에 능한 여,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강하고 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주를 위해 하시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막을 자가 있어요 없어요? 막을 자가 없어요. 막을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영광 돌릴 일이라면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전도자라는 사람들 전도 간증 들어보면 그분들의 어떻게 보면 이야기가 다 담대함이에요. 어떻게 저런 사람을 전도하지? 어떻게 저런 사람을 데리고 오지? 어떻게 저런 사람에게 담대하게 증거하지? 왜 그래요? 하나님이 강하신 분임을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더 능력 있으신 분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믿지 않은 자들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왜? 그들은 그 자기들이 어떤 것을 믿고 의지해도 그것은 어떻게 보면 허망한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의 이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이루리라. 우리가 뭐 나의 정욕을 위한 것이 아니고 죄 짓는 일이 아니라면 여러분 무엇이든지 구하라. 주님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면 마음의 꿈과 소망과 그 모든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담대함이 무엇입니까? 취하는 거예요. 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눈에 보이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현실에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새 역사를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일을 구하세요. 하나님 여러분 막 내년 새해를 앞두고 막 더 기대가 돼. 하나님 내년에는 더 큰 걸 주시옵소서. 내년에는 더 좋은 일을 주시옵소서. 내년에는 더 모든 거 더 확장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길에 들어가려는 이번에 그 제가 세미나 들은 그 목사님이 책을 쓰신 게 그게 예전에 중국에 이렇게 번역돼서 들어가는데요. 그게 중국에 우리나라 목사가 쓴 책이 번역돼서 중국에 들어가는 게 이게요 쉬운 일이 아니래. 어마어마하게. 근데 나중에 자기들이 그냥 담대함으로 밀어넣는데 그 공안에서 그거를 뭐 안 된다고 막았다가 나중에 책을 다 보더니 책이 너무 좋은 책이라고 자기들이 공식적으로 인정해서 중국어판으로 해주겠다고 자기들이 바꿔달라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 중국 땅에 설교집이 그 자기 책이 목사의 책이 들어가냐. 근데 자기는 믿음으로 그냥 밀어붙였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하나님 날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 내 뒤에 계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막혔던 모든 그 문이 열린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뭐예요? 다 닫혀 있는 거 아닙니까? 이쪽으로 가도 닫혀 있고 저쪽으로 다 닫혀 있고. 닫혀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다 열리는 거예요. 열리는 거.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 하나님 역사하시는 길에 막을 자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돼요? 주님 역사하시다. 주님이 나와 함께. 다윗에 가는 길에 막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왜 두렵습니까? 그 뒤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막 그냥 밀어붙여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세요.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죠. 주께서 함께 역사하세요. 따르는 표적으로 확실히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면 따르는 표적이 있다. 기사가 있다. 기적 같은 일이 생긴다. 막히는 게 막 열린다. 다 안 된다 그랬는데 사방에 돈을 구할 데가 없어서 대출이 안 된다는 거를 그냥 생각지 못한 데서 그냥 돈이 나오고 다 안 된다 그랬는데요.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된다 그러는데 오히려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누가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이 도우시. 하나님은
바로 강하신 분이다. 그 세상 하나님보다 더 강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세미나 들으면서 그리고 결국은 마귀가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마귀가 왜 우리에게 선악과를 먹으라 그랬나?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의지해서 하나님께 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공급받는 존재인데 여러분 인간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영적인 존재예요. 그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밖에 채울 수 없도록 그 영혼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셨다는 게 뭐 사람 죽으면 영혼이 떠나갔다는 거잖아요. 영혼이. 그 영혼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으로밖에 채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뭐 배가 터지게 맛있는 거를 드셔도 뭐 그냥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그걸로 내 주변에 친구가 많아도 그걸로 인간의 영혼에 평안함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의지하도록 만드셨어요. 하나님으로 채울 수밖에 없도록 만드셨는데 마귀가 너희들은 하나님 없이 독립적인 존재로 살아라. 너희들이 하고 싶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마라. 하나님께 물어보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말고 야, 너 혼자 해봐. 너 혼자 해. 너 혼자 너의 힘으로 해봐. 하나님 없이 독립적인 존재로 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 삶이 여러분 에덴을 떠나서 어떻게 됐어요? 인간의 삶은요 황폐해졌어요. 가족 안에 막 살인이 발생되고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없는 인생의 모습은요 풍요로운 것 같지만 그게 다 죄예요, 죄. 돈이 많아, 근데 그 돈 많은 걸로 다 뭐야? 죄야, 그렇죠? 명예와 권력이 있어, 근데 그 명예와 권력 때문에 또 뭐예요? 또 죄를 지어. 그렇죠? 여러분 뭐 텔레비 뭐 뉴스에 나오는 뭐 내용들 보면 어때요? 다 죄짓는 이야기들이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힘 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더 죄를 많이 짓겠어요? 힘 있고 부자들이 더 죄를 많이 짓겠어요? 제가 보는 게 뭐 나쁜 일을 하려 그래도요 머리가 있어야 돼. 그렇죠? 어? 그렇지 않아요? 사기 치는 사람들도 머리가 있기 때문에 사기를 치는 거 아니에요. 뭐 어디서 뭐 크게 뭐 큰일 하는 사람도요 다 그 다 어느 정도 재물이 있어야 되더라고.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야. 자본이 있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막 뉴스에 나올 정도로 그 막 사기 일당 뭐 폭력 일당 막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다 자기들이 쌓아놓은 걸로 나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제가 하나님 없이 서울대학 갔다 뭐 석사 박사가 됐다 또 위험한 거예요. 왜요? 그 공부 잘한 걸로 죄 지으면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짓겠어요. 이해 가세요? 돈이 많아요. 그 돈 많은 걸로 죄 지으려면 얼마나 나쁜 일을 많이 할 수 있겠어. 그렇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해요. 정말 힘없고 가난하면요 죄 지을 게 없대요. 그러니까 죄 지으려고 그래도 뭐가 있어야 돼? 돈이 든다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잘 생각해 보시면 그럴 테니까요. 죄를 지으려고 그래도 뭐가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돼. 정말 힘없고 가난하면요 뭐 할 게 없어요. 그냥 혼자 집에서 텔레비나 봐야죠. 나쁜 일 저지른 사람도 다 힘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 이것을 가지고 좋은 일을 하시고 정말 막혀진 것을 여시고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받아야지 인간의 죄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 없는 쫓겨남 삶 그것은 평안과 행복이 아니라 자기들이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놨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것이 또 죄의 열매다. 죄의 반복이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안타깝게 여기셔야 돼요. 안타깝게 여기셔야 돼요. 하나님 없는 삶이 죄악된 반복이고 이런 과학이 발전하고 막 이렇게 그냥 살기 좋아지면 죄가 없어야죠.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과학이 발전하면 더 무섭게 죄를 짓고요. 이제 무서워집니다. 여러분 요즘에 막 사람들 죽이고 막 이런
포악한 일들이 어때요? 더 무서워요. 더 옛날에는 상상도 못했어요. 상상도 못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데잖아요. 부모들이 젊은이들이 이렇게 연애하면 야 너희들 잘 헤어져라. 잘 헤어져라. 혹시 헤어지다가 막 불미스러운 일이 워낙 많이 발생되니까 잘 헤어져라. 막 그 가족을 막 해하고 막 죽여서 막, 막 장롱에 집어넣고 막 얼마나 우시무시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인간의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과 떨어진 삶은요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요 그냥 바람 불면요 다 그냥 허무한 것입니다. 허무한.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을 받는 것도 여러분이 건강한 것도 여러분이 축복을 받는 것도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가시는 길에 동행하시는 귀한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라고 하셨으니 전쟁에 능한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무서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에 그 어떠한 악한 것에서도 우리가 기죽지 않게 하시고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 강하신 분이시고 하나님 능력의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우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뒤에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원수들을 심판하시는 그 강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그 마지막이 정말 불쌍한 것인지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겠다 하셨으니 우리에게 큰 믿음과 꿈과 하나님 비전을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꿈을 가지고 새 역사 새 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 2015년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지만 우리가 이 한 달을 잘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좋은 길로 하나님이 더 축복의 한 해가 되게 하시고 기대감으로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모든 절망과 염려가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축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